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상시 응용주의상 3조, 4조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노는 시간에 주로 삿된 법과 놀잖아요. 주로. 그죠? 그리고 뭐예요? 주로? 계문을 어기지요. 예, 제업을 짓는 그 시간에 삿된 법과 악연을 짓지 말고 경전벽기 연습엔, 즉 생산적인 시간에 해라. 그러면 교무님 놀지 맙니까? 그게 아니라 쉬어라, 쉬어. 쉬는 시간은 괜찮다. 그래서 얼마든지 밥 먹고 쉬고 일하고 쉬고 저녁에 쉬고 쉴 수 있다. 그러나 노는 시간은 조금 죄업을 짓는 시간으로 쓰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맨 처음에 이 금강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수지독송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강경에 수지독생 그리고 위타인설 금강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수지란 말 강수지가 아니죠. 수지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정전에도 나옵니다. 법이 등급에 보면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의 급, 그리고 특신급 식계를 받아 지키며 법마상적급 식계를 받아 지키며 되어 있어요. 그 받은 것이 이 숫자,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받아 지키면가 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수지. 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금강경에만 수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지는 받아 지키는데 깊이 믿어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낸까지가 수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지를 받쳐주는 것이 독송인 겁니다. 수지를 하기 위한, 받아 지키기 위해서 독이 필요해요. 먼저 독. 독. 독은 뭐냐? 읽는 거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먼저 후루룩 읽어라. 사전도 찾을 것 없다. 막 처음부터 사전 찾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끝까지 본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처음부터 사전 찾지 말고 그냥 전체를 먼저 훑어라. 쫙 훑어. 그리고 그 다음 읽어라. 근데 읽은데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라. 그것도 매일 봐라. 그리고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가능한 봐라. 쉽게 말해서 디테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념이라는 것은 디테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당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본인이. 내가 금년에 어디까지 보니까 이 페이지는 몇 페이지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몇 페이지를 보겠다. 구체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해보면 시간이 몇 분인가를 봐서 미니멈, 최소한 이만큼은 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뭐 기도 끝나고 봐도 되고 아니면 점심 먹고 봐도 되고 출근해갖고 일하기 전에 보는 방식도 있고 끝나고 내가 저녁에 뭐 씻고 나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것을 유념을 잡아서 하면 좋습니다. 유념을 잡아서. 네. 제 이야기 했죠? 저는 이 전체를 옛날에 교원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보다 더 두꺼워요. 그럼 그것을 저는 군대에서 6번인가 7번인가 읽었다. 전체를. 출근 안 했을 때예요.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이 나왔지만 한 번 읽기도 어렵지만 두 번, 세 번까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관문이에요. 네 번, 다섯 번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해. 싫어해. 아까 뭐 좋은 음식, 먹어봤던 음식 또 안 먹으려고 하고 또 영화 한두 번 보고 나면 안 보려고 하고 음악 듣고 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경전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번, 다섯 번 이상 올라가면 시간도 약 세 배 정도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 걸렸다. 그러면 그 중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섯 번 정도 되면요, 처음에 본 시간에 세 배 정도 덜 걸립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처음에 항상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읽는데, 읽는 방법이 마음으로 읽냐, 눈으로 읽냐, 또는 이제 귀로 듣냐도 있어요. 귀로. 그것도 경전을 읽는 겁니다. 좀 틀어줘. 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등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임무를 주체삼아 상시공부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면, 상시훈련법은 통할 때 공부로서 작업주사를 주체삼아 증기공부. 자, 이것도 독입니다. 읽을 독자. 독송입니다. 독송. 그 뭐냐면 이분은 누구냐? 돌아가신 양산 김중묵 종사입니다. 출가이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녹음해갖고 이걸 계속 방에서 들으시고 돌아가실 때 이걸 틀어놓고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양산 법사님이 그러셨어요. 양산 법사님이 대종사님 직접 제자이시고 제가 아직까지 만난 원불교 교무님 중에 법문을 가장 잘했던 분을 한 분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양산법사님을 꼽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리고 그만큼 도도 있었고 명예욕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생 오롯하게 사신 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정전을 모르겠어요? 대종사님을 안 만났어요. 뭐 항마입니까? 출가이세요. 그런데도 날마다 이것을 틀어놓고 당신 목소리거든요. 당신이 녹음해왔고 당신이 듣고 돌아가실 때까지 듣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공부가 진전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아까 영화나 소설책은요. 다섯 번 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응? 그런데 경전은 그러지 않습니다. 소설보다 처음에는 안 읽어져요.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넘어가면 소설의 몇 배가 재미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뜻을 모르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딱 읽다 보면 어? 하고 뜻이 싹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살이 연구력이 밝아지는 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경전이 대종사님 말씀이 처음에는 막 파편으로 따로 놀아요. 따로 놀다가 이제 법문을 듣거나 공부하다 보면 막 이게 조합이 돼요. 막 조합이 돼서 연결이 돼가지고 교무님이 법문을 해도 경전법교 연습 중에 청법도 들어가겠죠. 법회 청법, 이렇게 청법이 또 들어가요. 법문을 듣는 것도 경전법교 연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가 몰라. 내가 아까 경전법규를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법문이 더 재밌네. 더 재밌어요. 그거 신기해요. 알면 재미없을 것 같죠? 알수록 더 재밌네. 이게 신기해, 이게. 법문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산법사님은 녹음을 해갖고 귀로 들으셨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라디오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원으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종사님 그 예화집 번역하고 있는데 요걸 제가 음원으로 지금 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음원으로까지 해서 어른들도 그걸 직접 그냥 듣고 또 해외의 노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송. 독과 송. 이 송은 거의 애우다시피 하는 겁니다. 송은. 애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위타인설이라 그래요. 위타인설. 이게 독, 송, 설. 타인설이죠. 다른 사람에게 경전을 설명을 해줘.
법문 들은 것을 다시 풀어줘. 그러면 그게 또 엄청난 연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간의 법회를 보고 가면서 나는 오늘 법문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해주고 집에 가서 또 못 들은 사람, 같이 들은 사람이 서로 단회 때 해야 하고 이것이 타인설이에요. 그것도 경전벽교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단회에서 같이 오늘 법문 들은 것을 같이 그걸로 의견을 서로 논의한다. 경전벽교 연습인 겁니다. 그게 교당량시와 같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서사라 그러죠. 사. 아이고. 이 사는 뭐냐면 백길 사자거든요. 서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전을 그대로 사경하는 걸 말합니다. 사경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는 사경 노트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몇 번 보고 나면 사경을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사경을. 여러분들이 한생 살다 딱 마쳤어요. 응? 마쳤어. 그러면 사경하신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자산이 될 겁니다. 아마. 한 번씩 쑥쑥 듣는 거나 한 번 보는 거 그거하고 달라요. 사경을 몇 번 했다?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을 이 법화경에서는 오정법사라고 그래요. 다섯 가지 종류의 법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수지, 받아 지키는 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계문을 다 받은 거예요. 법명도 받으셨지만 뭘 받았냐? 계문과 사종우문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입교하시면. 받아놓고는 사종우문을 받은 적이 없는가 봐. 어? 사종우문을 분명히 받았거든? 수, 받았어. 그리고 했거든? 근데 사종우문을 받은 적이 없대. 자기 마음대로야. 이 껍데기로 다니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경전법규 연습을 적당히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신기한 게 있어요.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 둘이 똑같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둘 다 밤에 불을 안 켰다는 거예요. 별로. 밤에 두 분 다. 그 다음에 두 분 다 아팠는데 주로 책을 별로 안 보셨어요. 뭔 책만 보셨냐? 대종사님이 내신 책만 보셨어요. 아프셔가지고. 그러셨어요. 대종사님, 대산중사님도 그러셨고, 정산중사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정산중사님은 영산에 계실 때, 그때 당신이 이제 아직 그 책이 안 나올 때라 육대령, 육대령을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하시고 저녁에는 수양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근데 경전법규 연습할 때 처음에는 그냥 아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구나 그렇게 보이고 뭐 존말이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뜻이 알아지면서 더 들어가면 이제 나에게 대조가 돼요. 내 마음과 내 경계의 대조가 돼요. 그때 비로소 이제 경전이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비로소 이제 생활 속에 연습으로 연결이 돼요. 쉽게 말해 경전 연마가 연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연습이라고 돼 있죠. 연마가 아닙니다. 연마와 연습은 천지 차이예요. 연마는 그냥 연마하는 거예요. 연습은 뭐냐? 연습은 뭐냐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실지 경기에서 써보는 거야. 그게 연습 아니에요? 아, 야구 선수가 상대 팀을 분석하고 뭐 자기가 뭐 야구 뭐 어? 원리를 막 영상을 보는 것은 그건 연마죠. 연마요. 연습은 뭐예요? 지가 던지든가 때리든가 지가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녁에 연습을. 옛날에 장종훈이라고 있어요. 야구 선수. 연습생 출신인데 우리나라 홈런왕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서 방에 쉴 때 이 사람은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저녁 내내.
연습생이 홈런왕 했어요. 장정훈이가. 그 사람은 야구 배우도 아는 사람이야. 연습이라는 것은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을.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경에나 어떤 정전에 나온 것을 적용을 해본 거 실제 경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뒤에 이제 우두연마가 걸리게 돼 있어요. 우두연마가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지? 하고 걸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금강경에도 이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수지 독송하라고 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뭐 그냥 엄청난 보물이라고 해요. 항아사만큼 보시한 것보다도 공덕이 더 크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고 금강경에도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웃을 것이다. 내가 그 말 부황부황하다 웃을 것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항아사 머리수만큼 보시한 것보다도 그 공덕이 이 수지봉독 하는 거. 수지봉독. 금강경이나 이런 우리 참 부처님의 경전을 수지봉독 하는 것이야말로 공덕이 더 크다. 왜? 그 사람은 항아사 모래수만큼 공덕을 더 짓게 돼 있어요. 수지봉독을 하다 보면. 자, 법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법규. 여러분들이 교전을 건성건성 보면 어떻게 본 줄 아세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그때는 으이씨 놀도 못하겠네 그래요. 그 다음에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학교에서 그러면 경전이란 말만 눈에 들어오고 법규는 들어도 안 해요. 눈에. 그 다음 연습을 연마로 봐요. 아마 그러셨을걸요? 나는 그랬으니까. 아, 나보다 다 훌륭하시니까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그랬었어. 자, 법규라는 것은 어떤 법의 규칙이죠. 법률과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뭐 상법도 있고 민법, 형법 다 있어요. 그런 법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통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교통법을 모르니까 심하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요. 법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징계 먹고 공무원에서 잘릴 수가 있죠.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법규가. 우리 총부에 발령만 교무님들은 처음에 발령 나면 헌규부터 봅니다, 헌규부터. 그리고 교구부터 보고요. 왜? 그 법령 안에 그 정신과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사실은 먼저 예전을 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래, 교례, 예?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온 그 예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법규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나? 보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의 도가 나와요. 거기에. 신앙인은 어떻게 신앙을 해라. 다 나와. 근데 안 봤어. 연습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아, 종교는 마음 편하려고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평화는, 진짜 자유는 구속과 인내와 그 속에, 예, 어떤 노력 속에서 평화와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지, 종교의 진짜 편안함도 어디서, 고생 속에서 편안함이 있어지는 것이지, 편안함은 나중에 고통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헌이나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그 원티스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한 번씩은 볼 필요도 있고요. 특히 아까 정기훈련, 상시훈련법 이런 게 법규예요. 법규. 법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률은 있잖아요. 법률은. 이 법률은도 뭐냐면 법규예요.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삼식계문. 계문을 우습게 알지 마라. 그랬죠? 특히 사종의무. 사종의무라는 것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부처되는 길이에요. 부처되는 길을 네 가지를 사종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의무란 말을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종 권리다. 권리다. 의무는 권리거든요. 네가 부처가 되고 싶거든 먼저 신앙의 의무인 조석신고를 해라. 그리고 네가 부처가 되고 싶거든 수행의 의무인 법회 출석을 해라. 그리고 부처가 되고 싶거든 보은운공을 해라. 부처가 되고 싶거든 인연복을 장만하는 연원을 네가 대라. 그래야 외롭지 않게 산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얄팍한 사람들은 에이 원불교 숫자 늘리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돈 내라고 아이고 바쁜 시대에 출석하라고 교조 주인에 교단 주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모르면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종 의무를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 결국은 아까 성불할 수 있다. 성불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에도 나오죠. 그래서 헌규는 대중을 총섭하는 생명선이다 그랬어요. 정산용사께서. 그래서 위반할 생각이 나고 안 지킬 생각이 나거든 그 헌규에 대한 법률 보훈의 조목으로서도 하고 또는 이 법규 연습의 조목으로서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계문을 우리가 우습게 알면 이 원불교를 안 다닌 주변 인연들은 더 우습게 압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남교당 교도인데요. 이 사람이 18년간 무결석이었어요. 근데 엄마였습니다. 강남에 살으셨어요. 근데 18년간 무결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따님도 둘이나 있고, 남편도 있으시고, 시부모도 있고, 고향은 청주예요. 또 어떻게 그렇게 무결석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 집안에 애경사는 없으십니까? 다 있죠. 많아요. 남편 사업을 해갖고 더 많대야. 어떻게 다 지키셨습니까? 다 지키는 길이 있대요. 어떻게 지켰을까요? 예? 예. 그게 신심입니다. 신은 뭐다? 정이다. 정이다. 신은 정했어. 그 신이 아까 회상에 대한 신이죠. 회상에 대한 신. 즉 원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원불교에서 하라는 것에 마음을 절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선약이죠. 선약. 선약이고 회상은 맨 위가 돼. 즉 가치가 맨 위라는 거예요. 모임 중에 어떤 모임 중에서도 그 모임 중에 제일 위가 되는 가치가 되는 게 회상이에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지금 회사 다닐 때는 회사 친구가 더 좋죠. 그렇죠? 중고대 할 때는 친구가 좋고. 퇴임해 보세요. 부부간 아니면 친구간 그 제일 좋은 친구는 원불교를 수십 년 같이 댕긴 법동지입니다. 법동지.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애경사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법회날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날 간다는 거예요. 전날. 그래서 원불교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원불교 때문에 미리 왔다. 원불교에 별로 호감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내일 꼭 무슨 필요한 다른 일이 있어갖고 내가 미리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상 결혼식 가면 뭐예요? 줄 서가지고 인사하고 봉투 주고 밥 먹거나 뭐 이따 나오잖아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먼저 가니까 더 고맙고 못 올 사람이 따로 찾아오니까 더 고맙다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더 잘해. 더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 그래서 이제 이분이 1년에 한 번 법회가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딸이 뭐라 그러냐. 엄마, 뭔 일 났어? 왜 교당 안 가? 뭐 누구하고 싸웠어? 어디 아파? 왜? 그날 법회 쉬는 날이거든. 무엇이냐면요, 내가 계속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처음에는 야 하지마 하지마 그럽니다. 처음에는 야 그냥 이리 와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방해 못합니다. 밀어줍니다. 오히려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임도 거기를 피해서 잡게 돼 있어요.
가는 그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피해서 잡자 이렇게 되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싹싹 빠지면서 고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고려해 주지 않아요. 너는 뭐 빠지더만 보니까 평상시에 와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자, 질문입니다. 이제 노는 시간은 있어도 경전 볼 시간은 없다. 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매를 좀 맞아야죠. 그러면 네. 서원과 신이 없는 사람은 네, 같이 해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해서 네. 그럼 그 사람은 영화 안 보고 놀러 안 댕기냐? 다 댕깁니다. 연애도 다 합니다. 네. 그리고는 볼 시간은 없다. 그래서 주생양류 대신에 뭐라고? 그 시간에 예? 예, 삿된 버대고 노는 시간에 주생양류하는 시간에 뭐더라고? 진리를 연마하고 경전 몇개 연습해라. 그랬죠. 자,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배려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견성했냐 안 했냐를 보면 알아요. 시간을 어디다 쓰는 걸 보면 알아요. 견성을 한 사람은 경전법규 연습에 시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또는 견성을 하고자 하는 신이 있거나 서원이 있는 사람은 그쪽에 시간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고 여기다 할 시간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노는 시간이 없으면 친구도 없고 세상에 소외되지 않느냐, 예, 이런 착각의 질문을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정당하지 못한 벗은 안 사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 그리고 아까 휴식 시간을 제가 말했잖아요. 예. 휴식 시간은 갖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이 친구도 안 만나라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자, 스승과 경전을 특별히 정하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냐 그랬습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다. 정해야 합니다. 경전도 먼저 우리의 경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경전을. 그러니까 원불교의 경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대소의 유무와 시비의 위치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경전을 먼저 해라. 핵심의 일과 위치가 나온 것을 먼저 하고 나면 다른 것은 거기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지정교수를 해라. 그런 원리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원불교학과 다닐 때 방학이 돼서 어떤 교무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실력이 있는 교무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질문했냐? 경전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제가. 참 무식하죠? 경전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했더니 이 교무님이 제가 원불교학과 1학년 때였을 거예요. 1학년 여름방학 때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이, 나와 있지 않는가? 상시 응용지상에 나왔던가? 어? 아니, 노는 시간 있고 오면 경전벽기 연습을 하겠고, 경전벽기 연습하기를 대강 마치면은 뭐더라? 어디 연마를 하겠지 않냐? 그것이 경전 연마 공부 방법이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약간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어요. 아하,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삼조는 타력을 빌리는 거예요. 지금 스승이 내놓은 경전을 갖다가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한 아까 법규를 내가 지키는 거죠. 받아 지키는 거예요. 타력이에요. 일종의 타력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력을 통해서 내가 자력을 얻기 위한 하나 방법들이죠. 그런데 이제 사조는 같이 읽어보실래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경전법규 연습을 대강 맞춰서 타력을 통해서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이제 자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래서
이 타력을 통해서 다시 자력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 경전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이 사조인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것이 되어야 내가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팔수 되거나 아니면 노예예요. 경전 공부도 그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철저한 자력의 세계예요.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을 내서 자력 경전을 내놓으셨고, 우리는 그 타력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자력을 내가 밝히자는 거잖아요. 이 자력을 내 안에 참 내 것을 내가 찾아서 마음대로 쓰자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타력을 통해서 이 자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두연마가 필요하더라. 쉽게 말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경전을 통해서 얻는다면 이것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두연마는 누가 하죠? 경전은 누가 쓰셨어요? 성자가 쓰셨죠? 우두연마는 누가 하는 거예요? 뒷집 아저씨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무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우두연마는. 내가. 그리고 사실은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의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두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궁금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의두는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잡으라 제가 그랬죠. 제목을 탁 잡아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의 포란이라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목의 포란. 그 뭐냐면 닭이, 어미 닭이 알을 딱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심을, 그 의심을 다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생각도 해보고 분석도 해봐. 그 다음에 직관으로 뚫어도 봐. 그러다 보면 열린다는 거예요. 깨달음 얻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교당에 가서 감정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감정을 얻어라. 근데 교당 내양시에 감정은 있는데 의도가 없어갖고 그걸 뭐 직관에 깨친 바가 없으니까 감정을 얻을 것이 있어야지 이놈의 거. 에? 같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더라. 이게 구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도는 너무 오래 할 것 없어요. 제목을 하나 정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정하면 그걸 쭉 갖고 가봐라. 대신에 하루에 뭐 한때 한 5분씩 10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좌선 후에 해보고 평상시 일에다가 한번 딱 굴려보고 경전 보다가 거기에 연관되고 하다 보면은 깨달은 것은 꼭 좌선 후에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경전 보다가도 탁 밝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서도 밝아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게 품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죠? 여기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의두연마를 하면 때가 되면 된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죠? 그냥 희망을 주려고? 예? 네? 왜 그래요? 정의 등지요. 내가 수양을 통해서 또는 그 연구를 통해서 쭉 하다 보면 내 안에 밝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깨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깨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요것만 팁으로 좀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도는 어렵다는 생각. 내가 어떻게 깨쳐? 요거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안 깨치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조물주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신분의성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그대로 그 참 신기한데 그 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의성을 들이대면 언젠가 그 신을 확인할 때가 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중요해요. 신이. 오늘 또 누가 왔다 갔는데 교무님 신이 그동안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제가 살아보면서 이제 권위지지에 야는 경험해보니까 얼마나 신이 중요한지 알겠다 이거예요. 믿음이. 마음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자기를 거기다 에너지를 가게 하고 그 마음이 결국 그걸 참 나를 만나게 하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안 될 거야. 나는 못 캐칠 거야. 나는 멍청해. 어? 그 어려운 거야.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환경하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될 거야. 확실히 될 거야. 반드시 열릴 거야. 그 생각을 가지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도와줄 겁니다. 사실은 제가 도와준 게 아니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의두연마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눈이 생기냐? 그 원리를 알잖아요. 대소유무라든가 이런 게 원리를 알고 그게 투둑이 되면 이제 모든 게 감각감상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산경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종사님이 대종경에 보면 산경전 무지하게 나오죠. 여러 가지 뭐 산업부 대지 이야기 나오고 뭐 신문 이야기 뭐 또는 뭐 부호가 송덕비 뭐 해주란 이야기 이게 다 산경전이라는 법문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치와 원리를 얻는 거죠. 그것이 경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경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두연마를 통해서 원리를 하면 여러분의 경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자력이라고 그랬어요. 거지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론상이요. 철저한 이론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론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론상이 아닌 거예요. 이론상인데 이론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대산중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들 보니까 다 깨쳤더라. 네? 우리들 깨쳤어요? 막 그랬어. 근데 깨친 걸 모르더라. 깨친 걸 모르더라. 그러는 그래서 이 의두연마는 아까 그 의심 전에 분발심이고 분발 전에는 뭐예요? 신과 서원이더라. 신과 서원이 있는 만큼 비례해서 간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렇게 해서 말씀 드렸죠? 신분이 있은 만큼 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이 많으면 의성이 많아지고 신분이 적으면 의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비례하게 돼 있어요. 불신도 그래요. 불신 탐욕이 많아지면 나태우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나태우치가. 네. 그 질문 그 두 번째 보면 의심권을 적어놓고 연마는 하지만 해오를 못 얻어서 하다가 놓아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각사님이 뭐라 하겠냐, 아직 밤이 안 익었는데 어째 밤이 쏙 안 빠지냐, 밤알이. 그런 거와 똑같다고 했어요. 때가 있거든. 때가. 그러니까 전생에 많이 닦으신 분들은 이 생에 조금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전생에 닦은 만큼은 스승이 없어도 닦아집니다. 되게. 스승이 있으면 더 빠르지만. 근데 전생에 닦은 것보다 더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그래야 빨리 넘습니다. 전생에 닦은 사람도 스승이 있으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왜 경전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지 못할까? 이게 아깝고요. 왜 스승의 타력을 잘 활용하지 못할까?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 육조대사에, 당나라 때 육조대사가 계시는데, 남학이라는, 남학해양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냐, 오조도 육조한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육조도 남학해양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숭산. 중국에.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랬어요. 무슨 물건이 왔는가? 하니까 다 막혀버린 거야. 남학해양이. 그래가지고 8년간을 무슨 물건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 의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아하! 하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다시 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육조가 물으니까 남학이 설사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뭔 말하죠? 어느도 다 입정체예요. 무일물 말해, 무일물. 한 물건인도 아니더라. 그래서 증득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가? 그랬더니 증득하는 것은 있지만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럽히지 않다. 따로 가꿀 것이 없다. 다만 이 더럽히지 않는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아끼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으며 나도 또한 같더라. 그 마음자리는 하나더라. 그래서 육조 밑에 상당히 많은 뭐 청원 행사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남학이 제일 뛰어났죠. 남학 밑에가 이제 마조 도일이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남학이 가만히 보니까 마조 도일이 찾아왔는데 야, 이 사람 앉아갖고 선만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놈을 또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그냥 옆에 선하는데 옆에 가서 기와장을 다 득득 갈고 있었어. 이 남학이. 그러니까 시끄럽거든. 짜증나거든. 이게 아니 왜 갈고 계십니까? 이게 아니 나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거울 만들어. 아니 그 거울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네가 앉아 있다고 뭐 부처가 된다는 거나 내가 거울이나 이거 차라리 쉽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냐 말을 때려야 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뭘 때려야죠? 마조는 수레를 때리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다시 남학이 묻습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지금 선을 하는 것이냐? 앉아있는 부처를 따라서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며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머뭄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지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일종의 공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마조가 그 뒤에 엄청나게 또 큰 도인이 돼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마조 뒤에 임재종이 해서 큰 이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심이 안 걸리십니까? 예? 안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아까 경전 공부하고 의도하는 것이 사치야, 사치. 액세서리라고. 그러나 진짜 구도심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의심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현상의 모든 이런 만법들은 치고 치고 들어가고 지르고 들어가고도 보면 도대체 이 뭐냐 하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에서 좀 들어올라다 말아버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지? 하고 들어가고. 그것이 그러면 왜 그러지?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지? 하고 들어가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에? 그래서 저 지리산의 물이 저 어디로 흘러가는가?
아, 강으로 가는구나. 저 강물으로 들어가는가? 바다로 가는구나. 바닷물은 다시 어디로 가는가? 어? 다시 수증기가 되네? 그럼 수증기가 어디로 가지? 아하, 비가 되고 눈이 되구나. 아, 그래갖고 히말라야도 가고 지리산 위로 떨어져서 다시 이것이 있다가 도는구나 하고 그 도는 위치를 의심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고 계속 들어가는 의도가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신분이 있어야 한다. 신분이. 그래서 그것을 그 의심을 끝까지 놓지 않은 정성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의심은 수양과 동반해야 한다. 수양을 하면서 또는 현실 속에서도 항상 까닭이 있어야 해, 까닭이. 까닭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천하의 멍청이들이더만이. 뭔가를 시키거나 멋있게 하면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것을 의도를 걸어야죠. 그래야 개선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고. 의도를 해야 나중에 내가 내 것화해서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문만 나팔 부는 제자가 아니라 대종사님 법문을 의도를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실제 경기에서 막 응용해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냥 어? 떡집 차려갖고 거기다 뭐 김도 넣고 콩도 넣고 팥도 넣고 그냥 온갖 거 집어넣고 녹차도 넣고 해갖고 많은 걸 만들어내듯이 내가 실제 경계에서 얼마나 그렇게 낼 수 있다. 의도를 통해서 원리를 알면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